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수 공방의 이하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하가 됐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이하입니다. 이 컵이라는 소재가 처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선택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연습할 때 이런 평면적인 구성들이 이제 지금 이 컵을 보면 위나 아래가 보이지 않죠. 이런 평면적인 구성의 그림이 조금 이제 연습하실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이제 처음 하신 분이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컬러를 좀 더 진하게 써주는 거예요. 좀 더 진득하고 밝고 어둠을 더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양감이라고 부르는 그 입체감 있죠. 요 입체감은 형태가 정말로 3D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이 평면이라고 해서 이 양감을 잘 못 잡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평면일수록 양감을 더 잡아주시고, 입체적인 형태를 그릴수록 이제 입체감이 이제 스케치상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온다면 오히려 양감을 좀 더 빼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 그리신 분도 막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정말 유화를 처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땀 한땀 되게 잘 따라오시던 회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처음 그리신 그림이다 보니까 뭐 단점을 찾는 것도 좀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이렇게 요런 그림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은 밝고 어둠에 대한 그 정도가 조금 낮다.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눌러주시고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잡아주셔야 그림의 강세가 좀 더 살아난다. 지금 정말 어두운 블랙까지 좀 더 과감하게 꽉꽉꽉꽉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림은 언제 늘까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늘리려면, 그림 실력 자체를 좀 향상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죠? 근데 많이 그린다라는 게 이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장수, 그림을 완성시킨 장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완성시킨 장수가 많아지면 이 완성한 그림을 제가 계속 볼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이런 데는 참 잘했구나. 아, 여기는 이런 데는 좀 아쉽구나.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조금 봐주셔야 돼요. 내 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마치 이제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좀 자신감이 좀 과해지는 상태가 종종 도착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이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이제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마치 이제 내가 이제 작업한 그림처럼 느껴질 때.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회원님들의 용기를 붙돋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올바른 수업을 위해서 그림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어. 근데 일단 그림에 손대는 걸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학원이 몇 개 없지만 선생님한테는 옆에다가 새로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따라 그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그렇게 1대1로 봐줄 수 있는 이제 미술학원이 많이 없죠. 그게 참 아쉽긴 해요. 어찌됐든 일단 내가 순수하게 나만의 실력으로 그린 그림을 꾸준히 보시면 실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좀 중요하고요. 자기 객관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림이 좀 이제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술 실력이 늘어나는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재료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거야. 요 재료를 내가 조금 더 이제 잘 다루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유화를 조금 더 잘 다루게 되었다. 아크릴을 조금 더 잘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잘 다루게 되면 아크릴에다가 뭘 섞어봤더니 괜찮더라. 나한테는 이런 효과가 조금 더 이제 괜찮더라. 나는 이제 아크릴 기법 중에 요 기법이 나한테 맞더라. 이런 식으로 내 손에 꼭 맞는 좀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재료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재료에 대한 숙련도가 좀 높아졌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될 게 미술에 대한 기초를 배워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재료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좀 보편적으로 내 그림이 예쁘게 보일까. 요거는 이제 미술 기초를 좀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 기초까지 다 들어갔다면 이제는 기본기를 오히려 빼셔야 해요.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이거를 좀 벗어나서
나만의 터치와 나만의 작업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술은 요 3단계로 이제 나만의 것을 찾아가면서 그림 실력이 점점 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작업은요, 일단은 조금 채도가 낮은 컬러들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물감 자체의 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물감이 지금 너무 얇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붓터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림이 조금 텁텁한 맛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채도도 좀 높여주고, 물감 자체의 사용량을 좀더 늘려서 물감이 좀더 쨍하고 찐득하게 느껴질 수 있게. 자, 리터치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과 어울릴 수 있게 제가 붓터치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완전히 이제 덮고 다시 그려야지 그러면 리터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다시 그린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림을 마주했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뭘할수 있나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을 조금 더 조화롭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림 자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림은 결국에는 임기응변이에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아,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인 판단력을 늘리려면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좀 직관적이고, 좀 바로바로 딱 약간 떠오르는 대로 이제 바로 작업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참 어렵다, 그죠? 말도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미리 좀 훈련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옛날에 그린 그림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리터치를 하시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맥시멈, 이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과 어떤 터치가 어울릴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림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되실 거예요. 왜 우리 아무리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는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림이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 나는 준비한다고 준비했고 대처한다고 다 대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고 수습해야 되는 거. 어쨌든 뭔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뭔가 사건 사고들은 항상 내 인지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림 실력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터치를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준비한다, 그리고 대비한다, 연습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인 직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뭐가 어울릴까, 그 판단력을 키우시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렸던 그림을 절대로 덮거나 뭔가 이제 다시 이제 백지로 돌리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 볼 때마다 내가 저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언젠가 저 그림 이렇게 터치를 넣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시간을 좀 들여서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터치를 넣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내가 계획해서 들어가는 그림과 굉장히 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항상 내 예상과 다르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 이제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그리고 직관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 대한 이제 그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대비. 밝고 어두운의 대비를 더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감 자체의 컬러가 조금 더 이제 진득하게 올라갈 수 있게 물감을 조금 더 많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에 있는 컵두 개를 했는데 위에 있는 컵두 개와 아래 있는 컵두 개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물감이 밀도감 있게끔 올려줍시다. 그리고 얘네가 약간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좀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살짝 아래에 있는 컬러, 컵에 대한 컬러가 좀 위에 있는 컵에 조금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린 이런 거를 이제 비치는 부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사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재밌는 요소들을 그림 중간중간에다 좀 섞어서 몰래 숨겨 놓읍시다.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정의는 터치가 정말 예쁘고 뭔가 컬러가 아름답고도 물론 있지만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야 돼요. 아, 이 그림 이런 것도 있네. 어, 이 그림 이 부분 되게 예쁘네. 그래서 그림은 이제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막 꿈에도 나오고 막 자꾸만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러잖아요. 잘 그린 그림의 특징도 똑같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작은 것들 하나에도 집중하게 되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반했어. 근데 그 반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른단 말이야. 어, 내가 이 외형에 반했나 싶은데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야. 나 살면서 이것보다 더 예쁜 사람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너무 내 취향인가? 그럼 뭔가 막 디테일하게 어떤 지점에서 반했다라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좋고 뭔가 분위기가 좋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푹 빠져버렸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매하고 뭔가 모호한 뭔가 말로 형용할 순 없지만 어떠한 지점과 어떠한 뭔가의 느낌 때문에 나는 이 그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사랑해 줄 수 있게 또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이제 내 그림을 사랑해야 될 요소들을 그림 군데군데 막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사광이 그런 이제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저런 걸 저렇게 숨겨놓음으로써 이제 저 부분에 이제 묘사를 발견한 사람이 오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내 그림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컵 두 개 이렇게 거실 다 끝을 내봤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파란색 초록색 컵들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 볼게요. 파란색 물감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망기니스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요 컬러에다가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 섞어서 짙은 파란색을 좀 만들어 주고요. 저는 유화에서 오일을 쓸 때 페인팅 오일밖에 안 써요. 막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비싼 뭐 홍화시유 뭐뭐뭐뭐 되게 좋고 비싼 기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솔직히 써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인가? 그렇게까지 큰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유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이제 부자재를 이제 구비하기보다는 일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싼 게 빚이 떡이에요. 싼 게 제일 좋아. 재료가 저렴해야 내가 이제 이것저것 시도할 때 손이 그냥 갑니다. 재료가 막 손 떨리게 막 비싼 재료들이야. 그러면 들어간 재료가 아까워서 자꾸만 무리하게 되고 과해지게 돼요. 그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막 이제 너무 이제 굽신거린다라든지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감사한다라든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접대받는 입장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그림에 너무 과한 정성을 썼고 이 그림에다가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넣어버리면 그림을 보는 사람도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림은 뭐니뭐니 해도 작업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부담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이 막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그 부담을 동시에 이제 느끼기 때문에 이 그림이 온전하게 이제 뭔가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예쁘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쁘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울리게끔 그려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가장 편안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그림을 배우다 보면 이제 막 진짜 도 닦는 느낌입니다. 조금 그림에서 거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오히려 붓터치는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붓터치를 많이 쓰게 되면 그림은 오히려 거칠어지게 되고 형태를 막 둥글게 그리면 오히려 형태가 좀 딱딱해 보이고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리는 거고 결국에 사람이 소비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뭔가 본능적인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 뭔가 어떠한 사상들이 담길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도 미술을 꼭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심리와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아, 이게 참 이제 좀 복잡하다. 그림을 이제 설명할 때도, 그림을 수업할 때도, 요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빼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게,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리다 보면 자꾸만 돋닦는 느낌이 난다. 아, 이제 가끔 이제 인생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생기거나 고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미술 기초를 인생에 대한 이제 결정에 대입해도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배웠던 미술로 따져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좀 불안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과거에 큰 실수를 하셨다, 그리고 후회 속에 사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한번 지내보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명상을 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신한테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좀 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상과 정신 수양의 일종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 역시도 가끔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 명상을 좀 주로 하거든요. 근데 명상할 때랑 그림 그릴 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가끔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나? 명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명상마저도 이제 조금 너무 잡생각이 들어서 힘들다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상당히 많이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관점과 시야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외워야 되고, 사물을 좀더 이제 자세히 쳐다봐야 되는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 관심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미술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둘씩 보입니다. 나무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었네?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보이네? 저렇게 보이네?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어떠한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어떠한 색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나는 생각보다 성격이 되게 급하구나. 나는 되게 이제 생각보다 인내심이 되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조금은 현명해지고 좀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문제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이제 고민에 이제 답을 내려야 할 때, 그냥 미술을 해두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그림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화가라면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세상의 모든 화가랑 작가님이 다 이제 대단하고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참 수양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된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좀더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므로 저는 미술이 참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컵을 조금 더 진득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는 흰색 물감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데 하이라이트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배경 컬러 조금만 더 진하게 써서 이 그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실제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터치 하나하나가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요 정도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배경에다가 좀더 짙은 컬러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배경을 좀더 이제 검정 계열로 바꾸고 싶어. 이제 배경을 검정 계열 컬러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 초록색이라는 요 컬러 자체가 중간색이에요. 중간색이다 보니까 그림의 전체적인 힘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그쵸?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색 계열들 컬러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까지 컬러가 들어가니까 이제 컵으로 가야 되는 시선이 배경으로 자꾸 이제 쏠리는 느낌? 배경으로 좀 이제 흡수되는 느낌이라,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주제군의 원색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배경은 무채색으로 조금 이제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블랙을 좀 넣어서 조금 더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을 좀 더 뒤에 있을 수 있게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때 붓 한번 살짝 바꿔주시고 붓에다가 이제 뭐 흰색 뭐 밝은 계열 컬러들 조금 담아서요. 이런 데를 블랙 넣기 전에 밝음을 살짝 이렇게 찾아버리세요. 완전 흰색. 슬쩍.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흰색들이 이 안쪽에도 조금씩. 그리고 이제 배경을 넣을 때 저 흰색을 살짝 닦아가면서 넣어주시면 이제 이 흰색들이 조금 깔끔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검정색도 들어서 이제 요 배경을 좀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아 오늘 진짜 간만에 이제 좀 과식을 했는데 체했나봐요. 막 말할 때마다 이제 뭔가 배 쪽이 좀 눌리네요. 뭔가 속이 좀 답답한 느낌. 아이고 말하면서 한다고 또 실수했다. 그래도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니까 한 요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요즘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조금 이제 매번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언제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언제는 이제 가게는 열심히 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가게마저 정리합니다 해서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 역시 이제 가게는 이제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멈추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조금 높아지면 설명드리면 이제 뭔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주변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 문제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깐 멈추게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멈춤으로 인해서 그림을 잠깐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 당장 이제 작업할 공간이 없어진 저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여기 절반까지 이렇게 대각선 절반까지는 검정색을 넣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조금 더 바꿔서 다른 컬러로 좀 다양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노란색 컵 손잡이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고 뒤에 배경이 뭔가 어두워지니까 사물과 형태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너무 다채로울 때는 색감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색감을 너무 요란하고 현란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곳과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확실하게 분리하고 잘 보여야 될 곳만 제대로 잘 보이게 되면 그림은 사실 조금은 이제 단순해지고 조금은 이제 색감이 좀 빠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막 반짝거리게끔 작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감을 이제 억지로 막 다채롭게 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내가 색감을 다채롭게 쓰지 않으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근데 자신이 없을수록 무채색을 조금 더 자주 써보세요. 무채색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무채색을 잘 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컬러들이 훨씬 더 이제 선명하고 또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색감에 자신이 없을 때 무채색을 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그리던 그림이 있어 그리고 그 그림의 색감이 너무 이제 별로야 그러면 배경을 무채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랑 비슷한 상황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렇게 뭔가 주제 부분은 색깔이 되게 휘황찬란한데 배경까지도 휘황찬란해서 좀 별로인 그림들이 있죠.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저처럼 무채색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주제 부분의 시선이 조금 더 이제 잘 뭔가 시선이 응집되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화를 20분, 30분 만에 이렇게 이제 뭔가 많은 변화를 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이 이하 선생님은 막 10분, 20분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만에 뚝딱뚝딱 끝내는데 아 내가 하니까 막 3일이 걸리고 막 2시간, 3시간이 걸려.
나는 미술에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야. 저는 평생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올해 11년 동안 선생님을 했는데 밥 먹고 한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 그림도 그냥 개인 작업을 한게 아니라 회원님들 앞에서 이제 회원님을 바로 앞에 앉혀두고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진짜 실수 한 번이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회원님들 눈앞에다가 앉혀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막 이제 20분, 30분 동안 그림 그릴 수도 없어요. 좀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보여드려야 다른 분들도 수업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에 수업하는 사람은 10명, 2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좀더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 제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빨라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들만의 템포를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 저 이하 선생님처럼 빨리빨리 그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템포를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작업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게 유튜브를 하니까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 작업할 때도 막 빨리빨리 될 때는 조금 이제 아쉬울 때도 있어요. 아,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면 어떨까? 조금 더 이제 조금 정성을 더 쏟아보면 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실 때또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장점만 생각하세요. 단점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하다 보면 장점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배우실 때라면 이제 내 행동의 장점만, 아, 나는 이제 그림을 차분하고 천천히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아, 나는 그림을 되게 빨리 속도감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장점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장점을 살려가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쁜 단점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데 너무 단점만 보이게 되면 계속 보완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보완이 필요 없는 이제 행동일 수도 있어. 딱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 저건 되게 좋은 습관이다 싶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모든 게다 나빠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은 노력해도 못 가지는 이제 재능의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배운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알아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 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물론 보셔야 되긴 하지만 일단 장점을 보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뭐 옷을 입고 스타일링 할 때도 보면 나는 키가 크니까 이제 좀 짧은 옷을 입을 때도 이제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 나는 키가 큰게 컴플렉스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객관적으로 잘 이제 보편적으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좀 구분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왜 가끔 본인 그림들이지만 볼때 그런 느낌 들때 있잖아요. 아, 내가 그렸지만 나는 형태는 되게 잘 잡는다. 아, 내가 그렸지만 내 색감은 참 예쁘다.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내가 뭐라고 이제 이런 걸 판단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판단을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나는 색감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더 다양한 색감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장점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색감을 잘 쓰는 것 같은데 형태를 못하니까 형태를 연습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잘하는 것부터 내가 이제 색감을 잘 쓴다면 색감이 주가 되는 그림들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단점들은 어느새 희한하게 극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점은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단점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지하는 거야. 인정. 오케이, 이거 내 단점.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아, 이게 내 단점이구나. 어떻게 해야 고치지?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여질 수 있을까? 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게 컴플렉스가 되고 숨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위축이 되는데 아이 뭐 사람이 뭐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거 못해. 내가 인정하고 그냥 다음번에 이런 순간이 오면 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내 단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죠?
내막 이제 어나 이런 거 못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자꾸만 이제 붓이 안 나가고 붓이 안 나가는 만큼 작업 속도는 더 느려질 거고 또 그만큼 우리의 자신감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을 설명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막 제가 뭐라고 막 건방져질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느낌발을 얘기하는데 이제 막 나이 서른밖에 안된 꼬맹이가 자꾸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한테 좀 기가 찰 수도 있을 것 같아. 헉, 참, 너가 이제 산다면 또 이제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이제 각자 저마다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느낍니다. 그림은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인생에 대한 답을 그림에서 저도 몇번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막히는 지점이 있고 조금 고민스러울 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럼 생각보다 생각 정리가 잘 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제 그림자에 블랙 넣어주고 조금 모자란 부분에 블랙만 넣어버리면 이 그림은 전부 다 끝이 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이제 잘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게를 했었다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가게는 이제 2월 29일까지 운영하고 마감되지만 가게를 했었다 보니까 제 연락처가 조금 이제 뭔가 구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제 뭐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데 이하미수공만 검색하면 제 휴대폰 번호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직접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큰 용무가 없으시면 이제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제 조금 이제 힘이 가득 담긴 응원을 직접 육성으로 듣는 건 너무너무 이제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가끔 이제 제가 수업 중이거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조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하나하나에 조금 이제 진심으로 이제 전화를 받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많아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은 상황들이 정리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제 차분히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할수 있게끔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게끔 해보고 당분간은 이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응원하시는 행동은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근데 힘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라는 게어참 되게 고마운 일이죠. 저도 뭐 이제 여기저기 안부 전화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안부 전화 직접 받으니까 이 안부 전화라는 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마디 아닌데도 좀 이제 힘이 나고 조금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뭔가 에너지가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저를 신경 쓰기 써주셔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좀 무신경하게 전화를 받을까 그리고 이제 제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좀 걱정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도 좀 발라주고요. 이제 유화 같은 경우 이제 캔버스에다 작업할 때 이런 이제 테두리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잘 가려줘야 돼요. 이제 액자를 끼우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모든 그림에 다 액자를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그냥 툭툭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싶으면 그냥 툭툭 넣어서 해결해 버리시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까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놀랄 거예요. 그냥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위치를 바꾼 거예요. 제 팔이 갑자기 여러 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까지 다 발라주고 나면 이제 요 그림은 이렇게 끝내셔도 될것 같아요. 가끔 이제 캔버스 테두리에다가 왜 컬러를 넣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보면 이거 중독된다? 이거 한번 넣어보면 계속 넣게 돼요.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는 게 좋아요. 딱 벽에 걸었을 때 완성도 차이가 되게 달라.
이제 어떤 그림은 완성도가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떤 그림은 완성도가 되게 높아 보이고 딱 봤을 때이 그림을 봤을 때 기분이 되게 달라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에다가 파란색, 울트라마린 블루 컬러죠. 이 파란색을 좀 섞어서 이런 데다가 파란색 컬러도 조금 찍어주고. 근데 선생님, 왜 여기다가 굳이 파란색을 찍습니까?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런 세세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여기 컬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블랙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은 너무 블랙으로 느껴지기보다 조금은 다채롭게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도 조금 섞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경을 조금만 더 꾸며주고 이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쩍슬쩍.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꾸민 티가 나지 않게, 너무 과해지지 않게 살짝씩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는 2월 29일을 마무리로 이제 가게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한두 장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 그림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범용으로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이제 제가 뭐 전시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뭔가 이제 고가를 받고 이제 정가에 팔 수도 없어. 그래서 버려야 되는 캔버스가 진짜 막 1000장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여기서 7년 동안 영업을 했으니까, 쌓여있는 그림은 한두 장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제가 리터치했던 그림들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좀 팔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3월 한 중순쯤에 저희 가게를 잠깐 열어서 도떼기 시장처럼 이제 그림을 좀 정찰가로 팔려고 해요. 이제 저의 이제 시범 작품들,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연구작들, 이제 뭐 2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준 이런 그림을 이제 조만간 3월 중순경쯤에 한 2만 원, 3만 원, 뭐싼 것들은 만 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조금 이제 열어드릴 건데, 저희 구독자들이 전부 다 서울에 계셔가지고 제주도까지 올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지만,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그림 사러 제주도로 한번 와봐야겠다, 3월 중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신호 주면 제주도에 한번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만큼 정말 퀄리티 있는 그림들을 정말 싸게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주도에 와서 그림만 사가더라도 이득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행사를 이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 있어요 이렇게 댓글만 남겨주셔도 저한테 좀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컵 그림을 리터치를 끝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